요즘은 초등학교는 물론 그 이전부터 학원을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 아이들용 스마트폰이 상당수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휴대폰이나 아이들 손에 쥐어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학교와 학원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발생하면서 걱정되는 자녀들을 위하여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생 그 이하의 아이들도 상당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스마트폰이나 좋은 걸로 아이들에게 사줘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쓰는 스마트폰의 경우 불법 광고부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다양한 문제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으나 성인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특정 상황에서도 큰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양한 범죄에 대한 대처법과 상황 판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에 아이들을 위한 전용 키즈폰을 사주는 것이 좋습니다. 키즈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통신 3사에서 각각 출시되는 세 종류가 가장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일반 스마트폰들과 키즈폰의 다른 점은 특정한 기능이 추가되고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기능이 담겨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와 학원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휴대폰 원격 관리 기능을 통해 데이터 및 와이파이를 차단하거나 일시적으로 폰 사용 중단으로 아이들이 너무 깊이 폰에 빠져들지 않도록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요즘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국에 자녀가 혼자 다닐 때 위급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목적도 있어 부모에게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통신사별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가 제공되어 단순한 스마트폰 그 이상의 기능을 톡톡히 하여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키즈폰을 개통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많은 스마트폰 판매 사이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 사이트들이 갤럭시와 아이폰 판매에 특화가 되어 있어 키즈폰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폰메리카노라는 사이트에서는 일반 스마트폰들처럼 키즈폰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기존 폰들과 같이 할부 원금 가입 조건 등을 선택하면 아주 손쉽게 개통이 가능합니다. 더욱이나 폰메리카노는 자사 할인이 별도로 적용되기에 여타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는 폰메리카노만의 특별한 혜택과 이벤트가 있어 보다 빠르게 저렴하게 개통이 가능합니다. 더욱이나 전문 상담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일반 스마트폰들과 다른 키즈폰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니 자녀들의 키즈폰을 개통하고자 계획 중인 부모라면 폰메리카노를 추천합니다. 더욱이 현재 폰메리카노에 접속해보면 좌측 상단에 특가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키즈폰 대박 이벤트가 상시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중인 키즈폰 모델은 전체 기계값 0원에 최대 10만원의 요금 지원은 물론 추가로 8만원 상당의 키즈폰 액세서리까지 제공하여 자녀들이 대만족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